자측근이 기울어서 쭉 내려가는 거죠? 수평이 아니라. 아, 자측근이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자측근이라는 것은 선조들이 그 윗목에다가 깊이 팠어요. 개자리라고. 네, 개자리. 그래서 그 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깔아주고 불을 뗄 때 이렇게 밀리지 않게 좀 밀더라도 좀 여유 공간이 있으면 불이 깊이 들어가잖아요. 그런 원리로 봤는데 그 불을 계속 빼다 보면은 이 땅 속에는 자연 발생 쪽 어디서 녹는지 습기가 많이 논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온육기에 보면은 습은 습기는 하늘 찬 것을 거쳐야 조 건조된다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.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에 성에가 끼면은 통풍을 시키든지 에어컨을 틀면 없어지잖아요. 그 안개가 유리창에 묻은 안개가 찬 것이 들어가면은 건조해진단 말이야. 근데 고래 속에 불이 들어가면은 반대로 습이 생기는 거단 말이야. 고온 다습으로. 그러니까 개자리가 한정된 그 개자리에는 금방 차버린단 말이야. 그래서 우리는 이 자침관을 불을 뗄 때든지 안 뗄 때든지 항시 고래 속에 냉습은 무조건 빠지라고 돼요. 그럼 항시 건조할 거 아니야. 근데 그 비탈 기울기가 예를 들면은 이 자침관 묻을 때 이렇게 자침관을 묻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. 아, 네. 자침관은 그렇죠. 밑으로 깨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A고 예? 이것이 이제 B고 이것이 C라면은 어느 것이 가장 빨리 빠지겠어요? 그거를 물었으니까 가장 낮은 게 가장 빨리 이거 그냥 B 따라해가는 거? 또 여기는 그거가 아니 깊이가 있으니까 더 잘 빠질 것 같은데 너무 저는 C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. C.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운이 빨리 됐지만 여기서 압력이 차잖아요. 요거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전체가 압력이 차는 것이고 요것은 내리면서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또 이게 기아짝 놓는데 이게 원리거든요. 기아 물매를 수평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마루 해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가장 물이 잘 빠져요. 비가 안 새고. 그지 자침감 묻는 것도 이렇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. 좋은데 이게 이제 땅 높이 같으면은 이 자침감이 가가지고는 땅 위에 마당 위에서 조금 한편 정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여기에 이래 물이 찬단 말이에요. 오래 불 떼다 보면 습기로 인해가지고. 그러면 관이 맥히버리면 이게 말짱한 일이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는 유공관을 하든지 끊어가지고 이 물 빠짐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물이 고피더라도 자연으로 섬에 들어가는 구조를 해야지. 아, 자침관의 기능이 좋다고 했는데, 한 달 동안은 진짜로 좋더만은 한 달 뒤에는, 이게 불이 안 들어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. 너무 여다가 본드를 그냥 PVC 파이프에다 본드를 칠해 방수를 해놓으니까 물이 찰 거 아니야. 아무래도 그 결로 현상이 생기니까 뜨거운가 참 결로 현상이 되니까 습기가 하루에 한 번 떼는데 한 주먹 물방울이 생겨 며칠만 가면 맥힐 거 아니야. 200ml나 150ml 자침간에.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올라가는 이 부분에는 물이 섬 땅으로 섬에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줘야 된단 말이야. 자침관을 그냥 뭐냐 지금 밑으로 쭉 빼갖고 어떻게 빼든지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 기울기를 말했으니까 기울기는 이것이 가장 좋다.